콘도리에서 나온 테라소 스칸디그라인드의 1095 탄소광이 사용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날렵하게 빠졌습니다. 부시로우에 비하면 확실히 라인이 많이 다듬어지고 세련되게 디자인이 나온 것 같고요. 손잡이 그다음 칼집 같은 경우는 부시로우와 다르게 좀 뭐냐면 그냥 대량 생산에 적합한 플라스틱 손잡이 사출형과 그다음 플라스틱 칼집을 적용했습니다. 부시로우 같은 경우에 나무 손잡이에 가죽 칼집이 적용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좀 현대화된 느낌, 그리고 좀 대량 생산에 적합하게 다듬어진 느낌이 강합니다. 풀탱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일단 뭐 확보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칼집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실제 넣었다 뺐다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게 깊게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에 차고 있다가 뽑을 때 이게 쉽게 잘 안 뽑힙니다. 많이 깊게 물려 있어. 그리고 뭐 좌수 우수에 따라서 여기 벨트 루프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우 꽉 물렸네. 이렇게 뽑아서 좌수 우수형으로 바꿔서 벨트 루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뭐 어떤 장점입니다. 자, 간단하게 필드 사용 소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라소 공이 부분 한번 가볼까? 힘쪽도 괜찮고요. 힘쪽도 괜찮고. 네. 역시 뭐 그렇게 순수한데 몸이 열심히. 탄소광이라 그런지 절삭감이 아주 좋네요. 그래서 뭐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네, 약간 좀 미끌림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손잡이에 텍스처가 있지만 약간 손에 땀이 나는 상태에서 좀 미끄러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손잡이 사이즈나 구조는 손에 싹 들어오는데 재질 때문에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미끌림이 느껴집니다. 한번 튀겨봅시다. 칼 등의 각은 나름대로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잘 다듬어서 세워지는데, 실제 마감은 잘 안 긁힙니다. 탄소광에도 불구하고 칼등의 각을 좀 잘 안 세워놨네요. 잘 안 세웠어. 90. 시원하게 이렇게 터지진 않습니다. 시원하게 터지진 않아요. 약간 좀 습하긴 습한 상황인데, 잘 안 긁혀요. 각이 잘 안 서있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끄러져요. 아무튼 파이스를 긁는 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콘도르 이거 부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긁혔단 말이죠. 칼팅 각을 잘 안 세웠습니다. 잘 안 세웠어요. 오히려 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강의식. 일단 기본적으로 날의 성능은 그냥 일반적인 스칸디 그라인드의 제품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고, 요거와 같은 제품 아니지만 동일한 1095 탄소광이 사용된 RV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투력도 좋고요. 그리고 그 파이스도 아주 잘 긁힙니다. 물론 가격 자체가 비교할 가격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대치가 좀 있던 스칸디 그라인드 탄소광 나이프긴 한데, 아쉽게도 모라의 보급형 나이프들보다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네요. 4만원 정도 가격이니까 이해하고 쓸만하다 정도 느낌.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4만원대에 구매할 만한 막할 그런 느낌. 디자인이나 구조는 상당히 날렵하기 때문에 파고 다듬고 베어내고 여기는 괜찮은 구조입니다. 가격도 4만원이면 그건 부담 안 되고. 파이스틸이 좀 잘 안 긁힌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칼을 사신 분은 이런 부시크래프트나 야외에서 이런 좀 최소 장비로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 일반 캠핑 칼로는 식도로 쓰기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적합하지 않고, 부시크래프트나 어디든 서바이벌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거나 캠핑하신 분들이 아마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파인스틸이 참 잘 긁히면 스트레스가 적단 말이죠. 파인스틸이 잘 안 긁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참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탄소광 마칼로서는 괜찮은 나이프다.
표정 느낌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파이스틸이 안 돼버리면 조금 아쉽죠. 아무튼 칼등 각을 세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보셨다시피 시원하게 긁히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긁혀요. 패스 아주 얇게 될 정도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의 성능은 뭐 이 가격대에 나쁘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파이스틸이 안 긁힌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다음에 모처럼 부지스로 한번 펴볼까? 하나 끈으로 만든 거고요. 바꾸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이거. 타는 양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 스틱이 좀 젖은 상태예요. 다시 좀 해봅시다. 다시 패스가 좀 충분히 만들어서 장가지로 패드 스틱을 많이 만드는 게 초보자들은 연습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실제 그래도 잘 붙습니다. 이렇게 써보니까 확실히 모라 나이프들보다는 성능이 체감 성능이 못합니다. 모라 가버그도 그렇고요, 칸스블도 그렇고요. 얘보다는 더 당연하겠지만 더 뛰어나요. 느낌이 더 좋습니다. 아끼지 말고 좀 큰 거 쓸게요. 좀 아꼈다가 충분히 열 전달이 안 됐어.
너무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끼면 똥 된다. 탄화면도 충분히 많이 쓰면 한 번에 끝냈을 텐데 조금 조금을 어떻게든 아껴서 하려다가 아까 불이 안 붙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양을 많이 늘렸더니 쉽게 불이 안 붙었습니다. 아, 테라소 남들로 나쁘지 않은 성능과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확실히 칸수불, 가버그, 아 정말 잘 만든 나이프입니다. 여러분 같이 비교해서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 역시 모라는 모라다.